안녕하세요. 컴스루존입니다. 컴퓨터 전원을 키면 바이오스 화면에서 더 이상 안 넘어간대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출장을 의뢰를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말씀을 잘안 하셨어요. 나중에 저희가 출장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새 컴퓨터더라고요. 당연히 프리덕스 모델이었죠. 저희가 사용하는 장치를 USB를 꽂고 이제 다시 바이오스로 돌아와서요. 부팅 순서만 당연히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가장 단순하면서 시간이 그닥 오래 걸리지 않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금방 끝나죠. 한 30분? 아무튼 설치가 끝나고 기본적인 한글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은 설치해 드렸고요. 기존에도 뭐 사용하셨으니까 잘 사용하시겠죠? 인터넷도 바로 연결할 수가 있었고요. 드라이버는 당연히 자동으로 다 설치가 됐고요. 저희는 AMD는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성능 체크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처음에는 점유율이 약간 높았다가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해드렸어요.